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엄마에게 세뇌를 당하고 살았어요. 결혼할 남자는 무조건 집 잘 살고 능력 있는 남자 만나서 해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하셨죠. 가난을 몰랐던 저희 엄마는 가난한 아빠를 만나 한평생 고생하며 사셨어요. 나름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서 돈 걱정 없이 살아온 엄마는 현실 감각이 없으셨대요. 그러다 마음씨 착하고 자상한 지금의 아빠를 만나셨고 가난한 남자였지만 사랑만 있으면 행복하게 살 줄 아셨다네요. 아빠와의 만남조차 집안에서 반대가 심했는데 결혼 이야기를 꺼내자 외할아버지가 노발대발하셨고 엄마를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하셨대요. 결국 엄마와 아빠는 밤에 몰래 야반도주를 해서 울릉도에서 두 분이 동거하시다가 절 임신하신 거라고 했어요. 그렇게 결혼식도 못 올리고 절 낳으신 후에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하셨다고 해요. 결혼 후부터 엄마의 고생은 시작되었고 저를 키우는 동안엔 아빠가 벌어오는 돈으로 빠듯하게 살림을 하셨어요. 제가 초등학생이 된 후부터는 엄마도 공장에 나가 일을 하시면서 그나마 좀 먹고 살만해졌다고 했어요. 제가 본 엄마는 제가 초등학교에 다닌 이후로는 거의 쉬지 않고 일하신 것 같아요. 다른 아줌마들은 운동도 다니고 마사지 샵도 다니면서 꾸미기 바쁜데 저희 엄마는 늘 일하러 나가시고 몸치장할 여유도 없으셨죠. 반면에 저는 가난한 집에서 살면서도 학원도 다니고 대학도 다녔습니다. 솔직히 형편상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해서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는 게 맞았지만 엄마는 여자도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야 좋은 남자 만난다며 대학은 무조건 가라고 하셨어요. 엄마는 제가 얼굴이 예쁘장해서 좋은 대학 가면 무조건 잘난 남자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전 엄마의 말대로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고 증권회사에 취업하게 되었어요. 엄마가 살아온 삶을 바라보면 엄마의 입버릇처럼 부잣집에 시집가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성인이 된 후에는 엄마의 잔소리가 더 심해졌어요. 결혼이 아닌 연애만 할지라도 능력 있는 남자 만나서 하라며 절대로 아무나 만나지 말라고 누누이 말씀하셨죠. 어릴 적부터 세뇌를 받아서 그런지 은연중 저도 남자를 볼 때 남자의 집안 사정과 능력을 최우선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제 나이 27살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결혼할 남자를 부모님 앞에 소개시켜주게 되었습니다. 남자의 직업은 같은 증권회사 직원이었어요. 집안은 평범한 중산층이었고 고액 연봉을 받는 남자였어요. 부모님도 남자가 인물도 좋고 괜찮은 것 같다며 결혼을 승낙해주셔서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죠. 예비 신랑 측에서 신혼집을 자가로 마련해주어서 저희 부모님은 여의치 않은 형편에도 딸이 시집간다고 하니 신혼집 인테리어비로 쓰라며 3천만 원을 보태주시게 되었어요. 그렇게 착실히 준비되어 가던 결혼 진행에 브레이크가 걸린 건 한 통의 전화를 받고 나서였어요. 사모님, 여기 인테리어 집인데요. 정산이 아직 안 되셨길래 전화드렸습니다. 저희 신랑이 입금하기로 했었는데 아직 입금이 안 됐다고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예비 신랑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이 아는 선배의 말만 믿고 가상화폐에 돈을 투자했는데 저희 부모님이 남자친구에게 인테리어 비용하라고 준 3천만 원도 몽땅 털어 넣었다네요. 결국 제 부모님이 평생을 모아서 간신히 마련해준 돈 3천만 원은 그놈의 엉뚱한 투자에 순식간에 휴지 조각이 되고 말았어요. 문제는 남자친구의 맹목적 투자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전에도 스포츠 토토와 경마장에 빠져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돈을 모두 날렸다는 거였어요. 사실 이런 것들은 도박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적당히 소소한 금액으로 하면 제가 파혼까지 생각 안 했을 거예요. 하지만 남자친구가 이런 것에 쓰는 돈은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거액이었습니다. 친정 아버지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하시며 하물며 도박하는 남자랑 살면 폐가 망신하는 거 한순간이라고 하셨어요. 결국 이 일로 파혼을 하게 되었고 다행스럽게도 소송까지 가기 전에 남자친구의 아버지께서 제게 3천만 원을 대신 돌려주고 마무리되었죠. 첫 번째 파혼을 겪고 난 후 전 더 좋은 남자를 만나야겠다는 생각에 연애에 더 신중해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만난 두 번째 남자친구는
엄마의 지인이 소개해준 부잣집 도련님이었죠. 그 사람은 참 차분하고 착해 보이는 남자였어요. 단점이 하나 있다면 직업이 딱히 없다는 거였죠. 그래도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집안이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남을 가졌는데 만난 지 3개월 만에 남자 쪽 집안에서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냈고 서로 마음 맞으면 결혼을 좀 서두르자고 하더군요. 저희 부모님은 남자 집안 조건이 이 정도면 훌륭하다며 저만 괜찮다면 결혼하라고 했어요. 저도 그의 조건이 좋아 결혼을 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죠. 이런 저의 마인드부터가 잘못이었다는 걸 이때는 깨닫지 못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저 조건만 보고 누군가와 한평생 살 생각을 한 제 잘못 같기도 해요. 아무튼 그렇게 일사천리로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 준비를 하면서 남자친구네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네 집은 서울 부촌에 있는 주택가였는데 그냥 봐도 되게 비싸 보이는 집이었어요. 인테리어도 완전 고급으로 해놔서인지 집이 빛가번쩍했죠. 예비 시어머니는 무척 자상하고 인자하신 분이었는데 아들 기분이나 표정을 자주 살피시는 게 아들 눈치를 좀 많이 보시는구나 싶었어요. 외동 아들이라 자식에게 관심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했죠. 1층에서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다 시어머니께서 이제 2층에 올라가서 좀 쉬라고 하시길래 남자친구의 방을 처음으로 가보게 되었어요. 남자친구 방엔 유화 그림들이 잔뜩 있었고 그림들마다 좀 기괴한 느낌이 물씬 느껴졌어요. 전 남자친구에게 그림이 고흡풍이라며 농담을 던졌는데 남자친구가 순간 얼굴이 경직되어서는 절 무섭게 쳐다보더라고요. 전 바로 사과하며 미안하다고 했고 그림 멋있다고 한 이야기였다고 그림 잘 그린다고 칭찬하며 어색하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1층은 주로 부모님이 쓰시고 2층은 남자친구가 전부 사용하는 것 같았는데 2층에도 거실과 간이 주방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잠깐 화장실에 다녀온다며 저에게 거실에 앉아서 쉬고 있으라고 했죠. 그런데 소파 아래에 웬 알약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분홍색의 동그란 알약이었는데 이게 뭐지? 하며 아무 생각 없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그때 예비 시어머니가 다과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리고는 편히 쉬라며 테이블 위에 다과를 놓으시고 바로 내려가셨어요. 잠시 후 남자친구가 화장실에서 나왔길래 아까 그 약에 대해 물으려 했는데 그 약이 없어졌더라고요. 전 제가 준 분홍색 알약 이야기를 하며 남자친구에게 무슨 약이냐고 물었고 남자친구는 자기는 모른다고 시치미를 뚝 떼었습니다. 그래서 전 남자친구 부모님이 2층에 올라오셨다가 본인들 약을 떨어뜨리셨나 보다 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저는 그날 일을 까맣게 잊고 지냈어요. 저희는 남자친구 쪽 부모님의 부탁으로 가족들만 모여서 하는 결혼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유인 즉슨 남자친구가 대인 기피증이 약간 있는데 심한 건 아니지만 사람 많은 곳에 있는 걸 무척 힘들어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안 그래도 예비 시댁이 너무 부잣집이라 어려워하시는 것도 있고 시댁에서 무슨 말만 하면 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며 마치 아랫사람이 윗사람 대하듯 깎듯이 대했어서 가족끼리 조촐한 결혼식 올리자는 시댁의 의견에도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그저 따르고 다 맞춰주셨죠. 사실 저희 집에서는 제가 장녀이고 첫 번째 결혼이었는데도 말이에요. 그리고는 집에 오셔서 사돈 어른들 앞에서 하지 못한 이야기를 하시곤 했습니다. 어쩐지 남자 쪽 집안이 대단하고 예비 사위도 멀끔하게 잘생겼는데 왜 여태 장가 안 갔나 했더니 약간 하자가 있었네. 하자는 무슨, 그 정도 하자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요새는 다들 우울증은 기본이고 정신병 하나씩은 가지고 산다고들 합디다. 솔직히 우리 딸 잘나고 예쁜 거 빼면 우리 집안 뭐 볼 거 있어요? 예비 사위 집안 정도면 과분하지. 너도 시집 가면 감지덕지다 생각하고 남편 내조 잘하고 살아. 그렇게 대망의 결혼식은 조촐한 인원으로 럭셔리하게 치러졌어요. 친구들은 제가 부잣집에 시집 간다며 부러워했는데 정작 제 결혼식에는 와보지 못하니 진짜 결혼한 거 맞냐고 되묻기도 했네요. 신혼여행도 사람이 많지 않은 한적한 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남편이 휴양 쪽으로 가고 싶다고 해서 풀빌라에 가서 한적하게 쉬다 오게 되었죠. 결혼 전 연애 때도 오래 함께 있어본 적이 없어서 남편과 처음으로 오래 마주한 게 신혼여행 와서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연애할 때 고작 하루에 두세 시간 함께 있었던 게 다였거든요. 보통 밥 먹고 차 마시고 헤어지면 세 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아무튼 신혼여행 첫날과 둘째 날은 새로운 환경과 한적하고 여유로운 여행지에서 힐링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셋째 날이 되었는데 셋째 날은 숙소에만 있기 지루하니 제가 나가자고 했어요. 쇼핑몰도 다녀오고 요트 크루즈도 하면서 좀 더 바깥 활동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숙소에 돌아왔는데 남편이 불안한 모습으로 옷들을 쭉 꺼내놓고 하나하나 주머니를 뒤지고 있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약 가지고 온 게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약을 먹는 모습을 못 봐서 약을 가지고 온 줄도 몰랐었는데 아무튼 그 약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 했습니다. 무슨 약이냐, 중요한 거냐 물었는데 우울증 약이라며 그 약을 안 먹으면 자기가 좀 불안한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날 밤 자기 직전까지 남편과 함께 약을 계속 찾았어요. 하지만 찾지 못했죠. 그날 밖에 나갈 때 남편이 주머니에 넣어서 가지고 나갔는데 그 후로 약이 안 보인다고 한 걸로 보아서는 아무래도 밖에서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5박 6일 코스였고 3일 밤만 더 자면 집으로 돌아가기에 괜찮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고 숙소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어제까지만 해도 잘 놀던 수영장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물속에 병균이 있을 것 같다며 자기는 절대 그런 물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하고는 저더러 정수영이 하고 싶으면 혼자서 하라고 하더군요. 결국 저도 혼자서 놀기도 뭐하고 그래서 그날은 정말 거의 아무것도 안 하고 비치 의자에 누워있거나 먼 허공을 바라보며 심심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남자친구가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잠이 안 온다면서 계속 물 마시러 왔다 갔다 하고 물을 자꾸 마시니 화장실도 왔다 갔다 해서 저까지도 잠을 설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저도 모르게 저절로 눈이 떠졌어요. 그런데 눈을 뜨자마자 남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편이 자고 있던 제 옆에 앉아서는 계속 저를 보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안 자고 뭐 하냐고 물으니 잠이 안 와서 그냥 절 보고 있었다고 하네요. 언제부터 이러고 있었냐고 물으니 제가 자는 순간부터 이러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사랑스러워서 봤다기보단 그냥 절 지켜본 기분이 들어 섬뜩했어요. 잠을 설쳐서 그런지 다음날 아침에 늦게 일어나게 되었는데 남편은 뒤늦게 잠들었는지 계속 잠을 자더라고요. 1시간 정도 숙소에 있다가 남편이 계속 잠만 자길래 조용히 나가 혼자서 조식도 먹고 산책도 하다가 들어왔어요. 숙소에 돌아와 보니 남편이 일어나 있더라고요. 제가 숙소에 들어오자마자 남편은 다짜고짜 화를 내며 어딜 갔다 왔냐고 소리치더라고요. 조식 먹고 산책하다 왔다고 설명해줘도 저를 의심하며 핸드폰을 내놔보라며 통화 내역이랑 카톡 문자 수신들을 확인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저 남편의 행동을 지켜보았는데 순간 남편이 약을 안 먹어서 저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물 금단 현상 중에 의처증 증세도 있나 싶어 검색을 했는데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우울증 약 금단 현상 의처증이라고 인터넷에 쳐보면 알코올 중독에 대한 얘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제 남편은 술은 거의 입에 대지 않는 사람이어서 알코올 중독과 연관 짓기에는 너무 무리수가 있었죠. 아무튼 남편에겐 말없이 혼자 나간 건 미안하다며 당신이 이렇게 걱정할 줄 몰랐다고 말하고는 찜찜한 마음을 간직한 채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5일째 되던 날 밤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공항에서 남편이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누가 자꾸 쫓아온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쫓아오냐고 물으니 인상착의를 설명하는데 뒤돌아보면 그 사람은 그냥 여행객 중에 한 명일 뿐 전혀 우리를 따라온다거나 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리고 자꾸 순간순간 욱하며 성질을 부리더라고요. 제가 핸드백에 있는 여권을 좀 꺼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핸드백 가운데 금장 부분을 옆으로 밀어야 걸쇠가 풀려서 열리는 구조인데 그게 잘 열리지 않으니 안녕하세요.
아우 진짜. 아이씨.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짜증을 부리다가 결국 나중엔 핸드백을 부실 듯이 퍽퍽 때리는 거였어요. 남편의 폭력적인 모습에 놀라서 잘 안 되면 내가 할게 이리 줘. 근데 가방 안 열리는 게 그렇게 화낼 일이야? 당신 때문에 핸드백 다 찌그러졌잖아. 좀 진정해. 라며 남편을 말렸어요. 전 제가 아끼던 명품 가방이 찌그러져서 짜증이 났죠. 그래서 저도 남편 얼굴도 안 쳐다보고 화난 티를 냈어요. 그렇게 한 시간 정도 지나자 남편은 우울증 약을 안 먹어서 그런 것 같다며 나중에 미안하다고 사과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갑자기 전에 수영장 물 더럽다며 안 들어간 날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날 자기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수영하고 재밌게 놀 걸 하며 그날 일을 아쉬워했습니다. 저는 뜬금없는 수영장 얘기에 좀 어이가 없었어요. 그 후로도 남편의 말들은 두서가 없고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는데 계속 듣고 있다 보면 저조차도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어리둥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렇게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한국에 도착을 했고 공항에서 주차해놓은 차를 타고 집으로 오게 되었어요. 남편이 예전에 차 사고가 크게 난 적이 있어서 그 후로 운전을 못한다며 시댁에서 제게 선물로 사준 차였어요. 앞으로 차 쓸 일 있으면 제가 운전해서 다니라고 하셨죠. 아무튼 시댁에서 사준 차를 운전하며 오는 길이었고 남편이 조용하길래 슬쩍 쳐다봤는데 허공을 대고 소리 없이 입을 계속 움직이며 중얼거리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그런 행동에 좀 기겁을 했고 운전하면서 오는 내내 남편의 그런 이상한 행동들에 소름이 끼치기 시작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멍을 때리기도 하고 앞에 누가 있는 것처럼 입을 조잘조잘거리는데 실제로 소리나게 말하는 건 아니었죠. 그렇게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제 신혼집인 시어머니 댁에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1년 정도만 같이 살면 나중에 분가를 시켜준다고 했기 때문에 군말 없이 들어가 살기로 했었거든요. 합가해서 살면 서로 힘들다는 주변 친구들의 말을 많이 들어왔던 터라 분가해서 시작할 생각이었는데 시어머니께서 1년만 합가해서 살면 대치동 아파트에 전세입자 내보내고 거기 들어가서 살게 해주신다고 해서 1년만 참자 하고 들어온 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까다롭지 않으신 것 같고 청소하고 식사까지 차려주는 가정부 이모님도 계셨기에 저도 직장 다니면서 생활하려면 오히려 편하겠다 생각하고 들어온 거였죠. 아무튼 시댁에 가니 시어머니께서 여행은 즐거웠는지 이것저것 묻더라고요. 전 숙소에서 지낸 이야기를 하다가 남편이 약을 잃어버린 이야기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시며 무척 당황하는 표정이 되시더라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 약이 무슨 약이냐 물었고 시어머니는 남편이 했던 얘기대로 그냥 우울증 약이야. 심한 건 아니고 요즘 현대인들이 흔히들 걸리는 그런 거지 뭐. 라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별일 없었냐고 물으시는데 남편의 이상 행동들에 대해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판단이 안 서서 그냥 별일 없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거 참 다행이구나. 라고 말하는 시어머니 표정은 10년 감수한 사람 표정이었고 도대체 뭐가 다행이라는 건지 점점 찝찝한 마음이 커져만 갔죠. 그렇게 시어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남편을 1층 안방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저는 이때다 싶어 남편 방을 둘러보며 약봉지나 약통 같은 걸 찾기 시작했어요. 남편 책상 서랍에서 약봉지를 발견했고 얼른 사진을 찍어서 나왔어요. 그런데 남편은 시어머니와 무슨 대화를 하는지 약간 고성이 오고 가더라고요. 염려되는 마음에 1층으로 내려가니 남편은 화가 나서 방에서 나오고 시어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가 또 왜 저러냐며 한숨을 푹 쉬셨어요. 무슨 일이냐고 여쭈니 퉁명스럽게 넌 알 거 없다고 일절 말 안 하시더라고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한 식구 취급을 안 해주시나 보다 생각하며 2층으로 올라가 남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약 이야기를 꺼내며 이제 안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안 먹겠다고 하니 시어머니가 호통을 치셨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자기는 멀쩡한데 엄마가 자기를 정신병자 취급한다면서 무척 화가 났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편들어주며 달래고는 저는 잠깐 편의점에 나갔다 온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약국으로 가서 제가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이게 무슨 약인지 알 수 있냐고 물었고 약사의 대답을 듣고 저는 너무 놀라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줄 알았네요. 이거 조현병 및 양극성장애 치료에 쓰이는 약이에요. 보통 우울증의 경우에도 처방되는 약인데 이 정도 용량이면 조현병 증세가 있으신 분이 드시는 약인 것 같은데요. 가족 중에 이 약을 드시는 분이 계신 건가요? 아, 아니요. 저 혹시 이 약을 중단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조현병이신 분들은 웬만하면 꾸준히 약을 드셔야 하고요. 부득이하게 약을 못 드시면 다시 증상이 재발할 수 있어요. 환각, 환청, 불안증이 대표적인 증상이죠. 조현병이라는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아 심장이 덜컹했습니다. 부잣집 아들이라 직업이 없어도 좋다고 결혼했고 어느 정도 하자는 감수하고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조현병이라뇨. 조현병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기에 앞으로 어찌해야 하나 고민이 돼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대문 밖에 서 있었어요. 조현병에 대해 검색해보니 그동안 신혼여행지에서 있었던 일들이 하나씩 이해가 되더군요. 환각, 환청, 환실, 의처증, 폭력적인 행동 등 어느 것 하나 맞지 않는 증상이 없더라고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머리가 하얘지는 게 이러다 정신 못 차리겠구나 싶어서 저는 놀란 가슴을 진정하려 청심환을 사먹고는 시댁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딜 갔다 오냐며 제게 물었고 저는 대꾸도 안 하고 남편 방으로 들어가 책상 서랍 속 약을 꺼내들고는 시어머니 앞에 들이밀었어요. 어머니, 언제까지 절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냥 우울증이요? 우울증이 아니라 조현병이겠죠. 방금 약국에 가서 다 확인하고 왔어요. 시어머니는 약을 보고는 당황을 금치 못하시다가 이내 태도가 돌변해서는 너희 집처럼 보잘것없는 집안에서 우리 정도 집안이랑 혼인했으면 이 정도는 다 감수해 생각하고 결혼한 거 아니었니? 우리 아들이 고작 이 약 몇 알 먹는다고 설마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너 자기 실속 따지고 머리로는 계산기 두드리는 애 아니었니? 지금 저희 집 못 산다고 무시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은 제가 없는 집 자식이라 만만해서 조현병 아들이랑 결혼시키셨어요? 저더러 평생 저 사람 보살피라고요? 제가 아무리 계산적이라지만 그래도 결혼 전에 이런 건 다 얘기를 하셨어야죠. 그럼 결혼도 안 했겠죠. 시어머니와 언성이 높아지자 남편이 와서 상황을 눈치채고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더군요. 미안해. 속이면서까지 결혼하는 건 아니다 싶었는데 엄마가 억지로. 너도 나랑 같이 있으면 너까지 불행해져. 그러니까 우리 헤어지자. 라고 말하고는 막 흐느껴 울더라고요. 좀 우는 듯 싶더니 이내 표정이 또 변해서는 근데 왜 나랑 결혼한 거야? 이제 마음이 변했어? 우리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래. 내가 잘해줬는데 너한테 진짜 배신감 느낀다. 라며 무서운 표정을 짓는데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내 대답에 따라 남편이 날 어떻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의 순식간에 변하는 감정에 소름이 끼치면서 더 이상 이 집에 있으면 무슨 일 생기겠다 싶어 아무것도 안 들고 그대로 나와 택시를 타고 저희 친정집으로 돌아갔어요. 부모님께도 자초지종을 이야기했고 부모님도 너무나 황당해하시며 대체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고 했죠. 부모님도 놀란 가슴을 진정시킨 후에 시댁에 전화를 걸어 이 상황에 대해 따져 물으셨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통화 끝에 엄마와 시어머니의 통화가 종료되었죠. 엄마 말로는 시댁에서 제가 오버해서 얘기하는 거라며 자기 아들은 조현병 중에서도 진짜 심하지 않아서 약으로 조절이 잘 된다면서 평생 관리하면 되는 당뇨 같은 거라고 말씀하셨다네요. 그러면서 제가 잘 알지도 못하니까 지를 겁먹고 저런다고 잘 달래서 다시 시댁으로 보내달라고 하셨다네요. 저희 엄마는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궤변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조현병이 어떻게 당뇨랑 같으냐 하시며 이런 사실 처음부터 고지 안 하고 결혼시킨 당신네 집안이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맞받아치셨다네요. 엄마는 사기 결혼으로 고소하겠다고 하셨는데
그쪽 집안에서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래요. 아무튼 남편과는 이혼을 하고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사실 혼인신고도 안 했기 때문에 이혼이랄 것도 없었지만 이대로 갈라서고 끝내기엔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소송을 하게 되었죠. 며칠 후 시댁에 놓고 온 짐 때문에 시댁에 들를 일이 있었는데 도저히 남편이 무서워서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결국 엄마 아빠와 함께 동행을 하게 되었는데 마침 시어머니는 집에 없었고 남편만 그 집에 있더라고요. 제가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남편은 제게 아무렇지 않게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왜 이제 와? 보고 싶었는데. 장인 어른 장모님도 오셨는데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자기는 앉아서 쉬고 있어.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뭐라 대꾸해야 할지 몰라서 바빠서 빨리 가봐야 한다고 하고는 급하게 제 물건들을 주섬주섬 챙겼습니다. 도대체 나한테 원하는 게 뭐냐며 발악을 하는데 저희 가족들도 그 모습을 보고는 기겁을 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온순한 표정으로 나 약도 끊었어. 우리 엄마는 자꾸 약 먹으라고. 나 정신병자 취급하는데 나 완전 멀쩡해. 봐봐. 라고 하는 모습을 보고는 저희 가족 모두 도망쳐 나왔네요. 그 후로도 계속 전화와 문자를 하며 사랑한다고 했다가 절 증오한다고 했다가 말이 계속 바뀌더라고요. 전 너무 무서워서 전화번호도 바꾸고 이사까지 강행하게 되었죠. 결국 저는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몇천만 원의 금액을 받고 시댁과의 인연을 모두 끊게 되었네요. 부모님도 이번 일로 충격을 많이 받으셔서 저에게 더 이상 남자 소개라든지 결혼하라 소리 일절 안 하세요. 저 또한 이제 남자라면 겁부터 나고요. 세상은 넓고 또라이는 많다더니 제가 그런 사람을 겪어보니 격하게 공감되는 말이었어요. 그동안 남자를 볼 때 너무 계산적이었던 저를 되돌아보며 눈에 보여지는 것에 치중했던 제 자신을 많이 반성했습니다. 결혼이란 중차대한 일륜지 대사잖아요. 제 짧은 경험으로는 사람은 오래 보아야 하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네요. 안녕하세요.